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냉면입니다. 오늘은 공수산에 이 나무에 이 줄 들어가 있는 이거 자체를 높은 줄 이거를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과거에 그 죽도 송정 죽도공원에 관리를 할 때 이렇게 들어가 있던지 요 뭉기 가지고 이래 있던지 참 나무에다가 텐트 친다 하더라도 많이 말린 사람입니다. 이 나무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현재로는 위에 잎은 다 살아가 있습니다. 너무 기분 좋죠. 그런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잘라주면 늦지를 않겠어요. 여러분들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. 그쵸? 우리가 자연을 되돌려 줘야 되겠습니까? 그쵸? 그건 아마 오늘 요 나무 새에 요 속새에 있는 거는 내가 제거를 못해 주도. 이거는 굵으면 굵을수록 여기로 자꾸 타고 내려옵니다. 이 줄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겠죠. 그쵸? 요 줄이. 그래서 요거를 좀더 들어가기 전에, 좀더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 나무에다가 이래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 뒤에 뭉긴 줄 알았더만 요 뒤에도 없습니다. 이게 나무 이 줄이 어떻게 파고 들어갔는지 요 뒤에 끝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끝이 없습니다. 그냥 어떻게 해서 이게 파고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저도 지금 좀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요 뒤에는 줄 흔적이 없습니다. 요 뒤에는 줄 자체 흔적이 없어요. 자, 끊어볼게요. 아, 딱 하나 넣는다. 아이고, 뭔지. 자, 여러분들, 이래 끊었습니다. 끊었는데. 이게 매듭이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 매듭을 지났는데 요 안에 이게 나무가 어렸을 때 했는 것 같습니다. 어렸을 때. 그러니까 요 뒤에가 매듭이가 안 보입니다. 이건 자꾸 굵어 지나는 게 여기에는 지금 매듭입니다. 매듭인데 조금 더 잘라 볼까요? 이렇게 딱 자르고 난 김에 포도 없습니다. 포도 없어. 아칼로 할라 그라 힘드네. 아이고, 이 나무가 시원하다 그러겠습니다. 야, 진짜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. 요거는 내가 저 나가다가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한번 버리겠습니다. 자,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